사랑하는 동생 광수에게 너와 함께 런닝맨을 한 지가 벌써 11년이 지났구나.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고생이 많았고 수고했다. 앞으로는 누구 말을 끊고 누구한테 목마를 태워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잠깐 드는 생각은 세찬이나 석진영이 되지 않을까 싶다.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. 눈물이 쏙 들어가네. 어떻게 내가 더 힘들어져. 눈물이 여기서 흘러지나. 걱정하지 마. 얼마든지 있다는 거잖아. 얼마든지 있어. 세찬이나 일단 석진영 하면 돼. 네가 없으면 많이 허전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걱정일 날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,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지내라. 자주 보자, 광수야. 무슨 일 있으면 자주 전화해라. 고마워, 광수야. 너 때문에 안 심심했어. 아, 진짜. 너 때문에 안 심심했어. 아, 진짜. 녹화 오면 뭐 전체적으로 그랬지만 광수 때문에 안 심심했거든요. 그 역할을 세찬이랑 형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인수인계 자리가 아니잖아요. 아, 얘 지금 눈물이 나오나 봐요. 속 들어. 아니, 석진이 형 허리가 안 좋으니까 목마는 제가. 목마는 네가 해. 예, 제가 하체 힘을 열심히 키우겠습니다. 종국이한테 해도 되니까. 예. 아, 근데 광수 때문에 진짜 안 심심했어요. 예, 그러니까. 그래, 종국이 거, 종국이 거. 읽어봐. 거야? 종국이 거 옆에 읽어봐, 네가.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르겠다. 눈만 마주쳐도 그렇게나 깔깔거리며 웃던 우리가 이대로 우린 변함없이 영원할 것만 같은 같았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마지막을 함께할 광수라고 생각했어서 아쉬움이 더 큰 것 같다. 늘 그렇듯 런닝맨에서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남은 인생은 쭉 함께 가자. 항상 건강해라 이 자식아. 장호사, 자 그림도 가져가. 아유. 아 감사합니다. 그래. 그래. 자 그림도 가져가. 아유. 감사구렸네. 아 감사합니다. 그래. 야, 아, 쟤 재능이 몇 개야? 그래. 한 세 개요. 노래, 예능, 그림. 그렇지. 아, 네. 아. 운동까지 뭐 네 개네. Friday.